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만약에 브라질과 태국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내기를 했을 때 전 재산을 베팅한다면 저는 당연히 브라질이 이기는데 걸겠지만 딱 100원만 걸 수 있다면 태국에 걸어볼 것 같네요. 빅마우스 10화가 끝이 났습니다. 방장 노박이 빅마우스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졌어요. 근거도 있고 개연성도 문제 없습니다. 그에 따라 확률이 제일 높지요. 이미 노박과 제리는 다들 예상하고 계시니 저는 0.1%의 확률로 다르게 생각해보겠습니다. 10화 마지막 부분에서 검찰이 교도소장을 체포했죠. 그때 박창호는 공미호에게 말합니다. 제일 당황하고 분노하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카메라가 한 번씩 훑었는데 다들 거의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이코만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이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근거들을 발견했어요. 10화에서 빅마우스는 서 교수의 논문에 아주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빅마우스는 돈도 많고 구천시 어디에나 조직원들이 있는 절대 권력도 있는데 왜 일개 병원 교수의 논문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박창호는 2화에서 이 사이코를 처음 만납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사이코에게 도발을 했는데 엄마가 너 낳고 미역국은 먹었냐 등등 엄마 얘기로 아주 심한 도발을 했습니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이 선고된 이 사이코가 엄마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습니다. 그때는 그냥 단순한 코믹 요소를 넣었다고 생각했어요. 4화에서 박창호는 내가 빅마우스이니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죠. 노박은 딸을 찾아달라는 얘기를 했고 이 사이코는 엄마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백혈병 골수이식을 했는데 재발해서 재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강 회장이나 빅마우스처럼 돈도 많고 절대 권력까지 가진 인간들도 도저히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인간의 생명입니다. 빅마우스가 서 교수에게 관심이 많았던 것도 일종의 줄기세포 치료 같은 연구 결과였겠죠. 강 회장도 아주 오랜 시간부터 휠체어를 타왔다는 컨셉 자체가 두 건물의 욕망은 모두 건강 회복이었음을 알려준 거죠. 10화에서 사이코는 고미호가 교도소에 지원한 사실을 보고받았겠죠. 면접날에 맞춰서 싸움을 걸었고 크게 부상당한 척을 해서 미리 계획했던 대로 사이렌을 울리죠. 헌신적인 고미호가 뛰어올 것을 예상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교도소장은 앰뷸런스를 통해 고미호와 사이코를 1대1로 만나게 해줍니다. 그의 혈액을 채취하게끔 판을 깔아준 거죠. 저는 이렇게 추리해보았습니다. 빅마우스의 많은 후보들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빅마우스도 손에 넣을 수 없었던 것. 결국 최종 목표가 인간의 생명이라면 이 사이코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